준비한 곡은 플레이쉐이커스의 Nothing is Impossible이란 곡인데요. 저는 건반에 있는 자체 소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메인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코르그 나노 컨트롤이란 장비인데, 이 장비는 볼륨도 조절하고 소리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건반은 메인 스테이지 내장악기인 EXS24를 썼고, 나머지 신스들은 옴니스피어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봤습니다. 먼저 피아노 소리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칩니다. 여기에 저는 딜레이를 넣어서 소리를 만들었는데, 원곡을 들어보시면 거기서도 피아노에 딜레이를 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딜레이를 빼게 되면 되게 건조하죠? 딜레이를 넣으면 이렇게 소리가 따라오면서 공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드 소리인데, 이 소리도 옴니스피어에서 사용을 했고, 보이싱은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F 코드, C, D 마이너, F. 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르페지오 역시 옴니스피어에서 골랐는데, 이런 식으로 후렴에서 도레미솔 패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레미솔 패턴은 코드가 바뀌어도 계속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페지오 소리에 하늘만 눌러도 도레미솔 소리가 날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후렴에서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가 또 나오게 됩니다.